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남다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정혜신 선생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교보에서 인문학 베스트셀러 4위에 링크되어 있는 책이죠. 리뷰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건제 채널은 현재는 비독자를 대상으로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미리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전반적인 내용 거의 다를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제가 아주 강하게 인사이트를 얻은 책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책은 꼭 반드시 매우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 꼭 읽으셔야 돼요.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는 제가 책을 통해서 엄청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뭔가 대단한 거를 발견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듯이 이말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길래 얘가 이러는지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정혜신 작가님을 아까 소개를 하면서 남다른 정신과 의사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유는 보편적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는 길과는 조금 남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남다른 정신과 의사의 길을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을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질병 중심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진단 체계에 맞춰서 당신은 우울증, 당신도 우울증, 너도 우울증, 이렇게 환자를 분류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하셨다고 해요. 의사의 흰 가운과 어떤 그 전문가 자격증을 마치 내가 답을 가졌다라는 징표처럼 느끼며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실은 정혜신 선생님이 이렇게 질병의 틀로 환자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미로 속에서 헤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학자의 이론들도 공부해보고 학회나 워크숍에 많이 참여를 해봤어도 뭔가 내 앞의 환자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길을 잃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약만 처방을 하면은 환자는 그 의사의 권위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흰 가운 뒤에서 숨어서 진짜 선생님의 모습을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 의료 시설이 있고 깨끗한 진료소에서 환자가 아닌 정말 그 트라우마 현장에 예를 들면은 세월호 현장 같이 정말 마음이 피투성이가 된 어떤 그런 치명적인 그리고 절박한 현장에서는 흰 가운이라든지 자격증 같은 것들이 치유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건 아예 불가능했고, 이런 트라우마 현장에서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 상처에 본질을 알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진정한 치유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환자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현장에서 선생님이 정말 그 진정한 치유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혜신 선생님이 경험했던 어떤 치유의 원리와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 만든 개념이 바로 적정 심리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도 책 표지에 이렇게 적정 심리학이라는 말을 보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든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같이 이론, 그 튼튼한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심리학은 있어도 적정 심리학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적정 심리학을 새로운 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위력을 가지는 실용적인 심리학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다루는 부류의 어떤 전문가들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심리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기술을 배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이 책을 처음 읽고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뭐였냐면, 아, 이책 나만 알고 싶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에서 알려주신 내용은 정말 핵심 오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고 저만 써먹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었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실은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미 들어본 내용일 수 있어요. 단지 그 중요성이 이 정도일 줄이야를 놓쳤을 수 있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제 마음에서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나누어 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심리와 관련해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던 거는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후에 심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실존의 주제를 다루셨던 빅터 프랭클이나 어빈 얄롬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또 소개를 드렸지만 존재와 의미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닌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보여지는 내가 아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나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혜신 선생님도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 그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달라도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 존재의 개인 주체로서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은 옳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그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건 당신에게는 진실이에요. 라고 그런 마음을 느낀 그 존재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살인자도 옳은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묻을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존재로서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과 행위에 대한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살인을 할 만큼 분노로 가득 찼었구나. 그 마음은 인정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그 행위가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죠.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인정은 공감과도 직결이 되는데요. 이 책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자 흔하디흔한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례와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예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해서 아이와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때리기는 했어요.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저한테 시비를 걸었던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야단치셔가지고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까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을 했어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린 건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고서는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도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라는 걸요. 아이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이 닿아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들이라는 존재로서 엄마에겐 넌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행위에 대한 어떤 훈육은 나중에 할수 있어요. 그 전에 아들에게 너가 친구를 때리기까지 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마음을 엄마가 알고 싶구나 라고 공감하면서 다가갔을 때그 아이는 자신의 어떤 존재가 받아들여짐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안전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 아이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타인을 공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공감도 참 힘든데 남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요? 나 자신을 공감해주는 길로 가는 데까지도 굽이굽이 나를 직면해야 하는 상처라든지 그런 숙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공감해 주려고 애쓰는 것도 감정 노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극히 드물죠? 남을 공감하기 위해서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공감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공감은 상대를 공감해주는 일, 해주는 일, 공감해주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을, 어떤 그런 감정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교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은 감정을 느껴야만 공감인 것도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각자 개별적인 존재들이라서 같은 문제에도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존재로서 당신이 느낀 그 감정이 진실한 것임을 압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공감의 충분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 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강하게 받았던 인사이트를 호소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에는 제 표현력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에서 이 책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저의 어떤 표현력에 한계가 있는 이 정도의 소개 영상이 이 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정말 직접 꼭 읽어보셔야 하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